우리 서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제가 그전에도 여기 지나가다가 종종 들어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와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이렇게 문도 열어놨지만은 지나가다가 와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 또 와서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은혜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제가 성전을 세 번 지었는데요,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다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뭐 성도들이 반대만 없으면 다 된대요. 나보고 다 된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 재직회 때 한번 간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참 이상하다고. 우리가 지금 형편이 성전지을 형편이 아닌데 주님이 나한테 계속 기도하시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냥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질 않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헌금 안 해도 되는데 그저 원하시는 분 그저 기쁨으로 하실 분만 하고 자유롭게 안 해도 되니까, 다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죄 짓는 일도 아니고 진리에 어긋난 일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반대만 안아주는 게 날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성전을 이제 한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더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동의합니다, 재창합니다, 뭐 감은 예하셔 하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요 하셔 그랬더니 왜 금방 반대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예 착공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완공하고 들어갔어요. 완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요. 아주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냥 한 푼도 없는 그 학교에서 신학교 크게 짓겠다고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저 그냥 잔뜩 쌓아놨다고, 돈을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내가. 그리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50몇 년 목회했는데 항상 난 그렇게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자 막 기도를 시켰어요. 와, 그랬더니 그냥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만 5천 평 아주 큰 길가 아주 그냥 도심지 길가 만 5천 평을 학교 지으라고 줬어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들여가지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학교 캠퍼스 뭐 기숙사 무슨 뭐 교수들 아파트 등등 뭐 도서실 다 모든 걸 마음대로 그려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2년 전에 완공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또 다른 데 집회하러 가면 그 지역에 또 신학교 있잖아요. 절 데리고 아예 그 학교 짓고 싶은 대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림도 다 그려놨어. 작년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왜? 중국에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제가 8년 이상 중국에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요 한 열흘 전에도 두 도시를 집회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중국에 가서 도시마다 제가 집회를 합니까? 100%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100% 가능한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요, 돈을 따져보니까 한국은 은행 이자가 높잖아요. 이야, 이 돈을 은행에 놓더라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될까? 기도하다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예배 때만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에? 이거 평소에 놔두는 게 얼마나 아까우냐, 이게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매달 생각해 보면, 아, 그래가지고 아깝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깝지 않다 그러시는 거. 너와 같이 기도하는 종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깝지 않다. 이야. 그래서 제가 나 하나가 아무도 없을 때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같이 기도하는 종 한 사람만 있다면 아깝지 않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은 기도방도 만들어놔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기도하고, 이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말씀 듣다가 보면 다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많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죠. 그걸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딱 줄여서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 한마디로 딱 성경 전체 계명을 그냥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구나. 자기가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못된 짓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요게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인지 에서의 후손인지 그렇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하면 주님의 계명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그냥 복이 줄줄줄줄 따라와요.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 따라온다고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자꾸 계명을 지켜라 자꾸 이런 말씀하시느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이 율법과 율례를 지킬 게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얼굴 찌푸리고 그냥 막이 사촌 같은 얼굴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이 은혜 한인교회 나가더니 이상하게 얼굴이 달라졌네,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되는 일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왜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막상 실천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도 그렇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용기를 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그냥 뭐 두려운 게 없어.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인해서 그냥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빼놓고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벌벌벌 떨고 숨어서 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대개는 그냥 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몇몇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그렇게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그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교회, 꼭 이 은혜 하나님께 닮았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이 교회에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 왔다.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순종을 하고 그 귀한 두 사람을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파송하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알고 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행이 돼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걸 제가 목회 50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백 몇십 명 파송하고 한 1500명 협력하고 있는데요 진짜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일하는 정도는 달라. 아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종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한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다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부로도 성도들이 그냥 뭐 다 선교하자 그러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그냥 우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목숨 걸고 섬겨요. 목숨 걸고 이 선교를 뭐 형편이 되면 하고 뭐 형편 안 되면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랬잖아요. 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선교사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 그냥 얼마나 그건 목숨 걸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는 데에 가장 충성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거 아니래. 주님 거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고 완전히 헌신했어요. 이 사람은 선교에 헌신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어서 아예 죽을 각오 했어요.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성도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걸 벌써 알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다 해도 자기는 죽을 걸 각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디가 뭐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예 죽을 거 각오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그게 점점 확대가 돼서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목숨을 걸 때 일어나요. 목숨을 걸 때 우리 교회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태국에 파송이 됐는데 이 선교사는 이 방콕이나 이 도심지에 머물지 않고 아주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말을 배워가고 애들도 그 나라 학교에 보내서 그 나라 말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태국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 교단 내 어른들하고도 친하게 됐어요. 와, 그래가지고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11년 전부터 홀리시티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31%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할 때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며칠 동안 교역자 세미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냥 수천 명 모이는 그냥 그런 집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각 도시에서 이 열심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와 참석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방콕에서도 하자 여기서도 하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따라다녔는데 지금 스물 몇 개 도시에서 합니다. 그 성샤 운동을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요 한 달 전에도 세 도시 이 홀리시티 운동을 그냥 거쳐서 거의 다 해주고 왔어요. 방콕에서는 다음엔 왕을 모시겠대. 왕을. 우와, 그 불교 나라에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요 이번에도 딱 끝나잖아요.
행사 끝나면 그 자리에서 모든 목사님들과 대표들이 여기 똥 하고 1년 후에 할 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자마자 다음 해 할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끝내주게 해요. 끝내주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 도시에 그 성시와 운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그렇게 한번 회의를 했는데, 이제 3월 달에 전주에서 이제 시작하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목숨 걸 때 기적이 일어나. 목숨 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정쩡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제가 공군 군목으로 되었을 때 나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게 평생의 꿈이기 때문에 이 부대를 전체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한 명도 안 남았어.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전장병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이 부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강단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내리고 하늘 보좌를 두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면 뜨끔하죠. 그래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좀 멈춰있다가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아내 보고 딸 하나 낳았는데 데리고 친정에 가서 이제 얻어먹고 좀 살라고.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어가지고 밤 1시, 2시에 그냥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한 잔 봉지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기도 안 하겠냐고. 한밤중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되게 그냥 끄떡끄떡해요. 그러면 제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건강하게 제대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러고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 대개 다 울어요. 다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나와 있어. 한 10명 나왔어.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밤잠을 안 자고 커피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는 보고가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부대장이 감동받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나왔대. 어서 오라고. 와 보니까 이등병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가더니 전장병 5분 내에 기적게 이러다 나와. 아이고, 조그만 예배당에 전장병이 나오니 그냥 바닥이고 이 위고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예배는 또 내가 내부반마다 가서 하고 영창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도 가서 하고 한 주일에 26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26번씩.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 이 공군 지휘관 회의를 한 걸 공군 그 신문에 이렇게 나는데 우리 부대는 새해 목표가 뭐냐? 전장병 신자와래.
저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 부대장이에요. 아예 공식적으로 공군에서는 유일한 겁니다.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데 전장면 예수 믿는 게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장교고 사병이고 달달 볶아 그냥 죽이다 먹여라 십계명 먹여라 뭐 그냥 뭐 CC 나오는 사형리 전도자에 외워버려라 이래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전장병 세례를 줬어요. 탈령병들이 탈령하면요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러이러서 내가 할 수 없이 탈령합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휴가 좀 받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부대장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탈령병 생겼는데 보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부대장이 야 나 제발 살려달라고 무조건 휴가 준줄 테니까 그놈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탈령했던 애를 들어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주간 휴가 좀 주고 갔다 온 다음에 또 가라고 또 주는 거야. 안 가요. 그냥 사고도 하나도 없는 부대가 되고 완전히 그냥 한 가족같이 돼버리니까 제가 3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월급까지 다 털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사용을 하고 목숨 거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수영로교회 개척을 할 때도요 처음에 선교교회 세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첫날부터도 선교사 100명 농어촌교회 100교회 그게 이제 첫 번 목표예요. 목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우선 부산 보고부터 한다. 죽어도 우리는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철학기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죽어도 철학기도는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더니 한 4-5천 명씩 모입니다. 이 금요 철학이 지금도 굉장합니다. 굉장해. 목숨을 거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하겠다 해요. 죽어도 하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제 자신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나 혼자라도 한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그 결과로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요. 만 44년 개척한 지 두 가정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 등록한 그 숫자를 보면 한 12만 명 되는데 출석 한 5만 명 합니다. 새신자가 매주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일 들어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눈물을 그냥 얼마나 흘리고 나는 울리지 않는데 왜 그렇게 울어? 한 달 두 달씩 울어요. 울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냥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그냥 질질질 울고 그냥 변화가 되는데 그냥 삽시간에 변화가 돼요. 세 번째로는 헌신된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평범하게 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냥 물질과 시간과 이런 거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44년 동안에 우리가 성전도 세 번 짓고 교육관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짓고 그렇고 뭐 건물도 많이 샀지만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모자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하도 많이 보내니까 이 선교 그 아파트 작은 거 세 동을 지었는데요 짓겠다고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먼저 헌금을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더 못 받아. 그러니까 어정쩡하는 사람은 기회도 안 와.
그냥 즉각 하는 사람들 하니까 금방 돈이 다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또 잘 지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15층 그냥 이 호텔 그냥 그걸 그냥 선교관으로 만들어 버리고 지하 3층에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뭐 부패를 우리 생일 잔치보다 더 낫게 그냥 150명의 성도들이 자기 돈으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그냥 아침 7시 저녁 6시에 한번 오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와서 그러니까 밤낮 수십 명씩 와 있고 선교사들이 와 있고 외국의 교육자들 방문해서 와 있는데 다 공짜예요. 1달러도 안 받아요. 그걸 그분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아침 저녁 얼마나 불편할까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패식으로 차리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고 예쁘게 하는지.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왔는데 이분은 선교사 100명 보내는 게 자기 평생 목표야. 부산에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그런 교회가 없는데 우리 수영로교회 딱 와서 보니까 우와 이 선교에 아주 그냥 헌신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와가지고요 선교비도 얼마나 많이 바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나이 80 넘어서 하는 저기네들이 또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하는데 기가 차게 해.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에? 그리고 그냥 뭐 열방기도팀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를 위해서도 지금 막 기도들 하고 굉장해요. 날마다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선교할 때마다 따라오고 이번에도 남미 간다 그러니까 또 따라오는 분들이 또 토요일날 직접 그냥 현지로 가죠. 콜롬비아에 한 3천 명 교역자가 모이는 집회인데 큰 집회. 성도들이 자기 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그렇게 현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 그 지역의 총회장과 기독교 그 교단 대표들이 다 또 와요. 와서 눈으로 확인해 봐요. 그게 우리 선교센터 그냥 큰 그 호텔 사놓은 것도 있으니까 먹고 자고 되게 한 일주일씩 있는데 성도들이 끼리끼리 때마다 그냥 자발적으로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평생에 그런 대접 처음 받았다는 걸. 다 자원해서 해요. 자원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많아지니까 하여튼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뭐 미국 이 백인들도 와요. 백인들도 교단에서 와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인도네시아 뭐 전 세계 태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만나준 거예요. 이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때 예, 사명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22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자기 사명,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체험,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던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도 지금 전 세계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러시아의 맨 서쪽, 저쪽 터키 국경 그쪽 지역에는 우리 관광 못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갔어요. 한 사람이 40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분이 부산까지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가더니 제발 제발 와서 자기 교육자들에게 좀 세미나도 해주고 연합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갔었어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옥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났어.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그 직장 생활 뭐 사업 하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냥 돈도 좀 벌면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구권에서도요 굉장합니다. 지금 굉장해. 제가 불가리아에 한번 갔더니 9개 교단에서 함께 연합으로 다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제가 하고 왔더니 유럽 11개 나라에서 내 설교는 꼭 들어야 된다고 이번 5월 달에 11개 나라가 연합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통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유럽 연합은 그 회의할 때 20몇 개 나라 동시 통역 시설이 다 돼 있대요. 나보고 통역은 걱정하지 말라.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유럽에서 영국 쪽에서도 오라, 이태리에서도 오라, 전 세계에서 오라 그러는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누가 생활비 보장해 주는 것도 없어요. 꼭 옛날 사도 바울 같아.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교회가 못하는 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냥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주님 만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고 그러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권능을 받고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오늘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명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고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모든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도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한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난 줄 알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아,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네.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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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형상은 안 보여요.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네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대. 그냥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겠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같은 데 보면은, 26장 28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와서 그러죠.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찾아봐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이 외국 왕이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흉년든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합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세상이 다 흉년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백배 복을 받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환경 탓하지 마세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온 다음부터 그 집이 복을 받아. 그냥 집이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가정 청문을 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 그러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선교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선 말씀으로 늘 함께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가서 이제 빌립보서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생기죠. 18장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또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목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까 그 바보라는 곳에서 그 바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11절에 보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붙잡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19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안수해서 그 사람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12절에 보면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려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와 뭐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얹으면 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사인을 그냥 능력으로 행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년에는요 그 성령의 그 은사가 다 떠났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늘 속이 안 좋아 자주 나는 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옛날 같으면 기도 한번 하면 끝날 걸 포도주 쓰래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트로비머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라. 옛날 같으면 그 한번 기도하면 끝날 건데 그냥 병들어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년에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말년에는 그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편지를 그냥 그 바울 서신이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은사 나타난 건 그대로 끝나지만 이 말씀이 남겨진 거는 이게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에요. 도구로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날 때는 되고 은사를 나타낼 때는 되고 은사 안 나타나면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옛날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금도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가.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이 아니에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냥 막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미혹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닌데. 이건 가짜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이 사람은 다른데.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절대 미혹 안 받아요. 진리를 믿는 사람.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래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똑바로 알게 하고 똑바로 믿게 하고.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고, 이 성령이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게, 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항상 조심할 게 뭐냐, 모든 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설교 말씀이 죽었어. 뭔가 설교 말씀을 그냥 헛돌아. 진리의 말씀을 선포치 않고. 그거는 이제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교회처럼 말씀이 좋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막 능력도 나타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 아멘? 이상적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있고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진리로 무장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해. 영광으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채찍질을 받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능력을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황송하게 오히려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그냥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겠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살라고 빠등빠등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가 가면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쌓아두려고 안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그러지.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하다가 뭐 평생 잘 살 것 같이 천만에 돈 잘 벌어놓고 죽는 사람 많아.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고 그냥 자다가 죽고. 돈 벌어놓으면 뭐해요? 세상에 쌓아놓은 거는요 하나님이 그건 보지도 않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쓴 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게 얼마가 되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나중에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실 때 하늘에 쌓아둔 보물, 하늘에 저축한 게 얼마나 많으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주님과 복음에서 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백배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는 이 사람들은 백배복을 받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 되듯이,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 되듯이 갈수록 축복을 받고 하늘에 쌓아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자기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쌓아두기만 하고 묻어두기만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뭘 보면 아느냐? 자기 재산,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업과 모든 게 내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슬아슬한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열심히 산다고 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건 절대 그냥 욕은 안 나. 꼭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뻘고 벗고 세상에 왔어요. 팬티 하나 안 걸치고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헌금을 하면서도 역대상 29장 따위처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셔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따위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거 드린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셔서 받은 걸 드렸을 뿐이니까. 여러분이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평생 그거 해결 안 하면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주님의 걸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뭐 축복을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거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선교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그랬고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하시고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상급은 뭐냐.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받으셨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순교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왕. 그거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또 하나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중요한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갈수록 더 힘들죠. 지금 여기 미국에도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1300만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몇천 명씩 모입니다. 제가 어느 도시에 가니까 5, 6천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 완전히 뭐 동성연애니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성령도 없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뭐 빈성전 뭐 하겠어요? 그걸 러시아 교회들이 사가지고 하는데 몇천 명씩 모이는 거라. 제가 하여튼 뭐 거의 전국을 다 다녀서요. 이 러시아 교회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생활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또 러시아 사람들은 애 주는 대로 나와서 16명 가진 사람도 봤어요. 애가 16, 얼마나 부러운지. 16명 당회장만 좀 생활비를 주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제가 그 집회를 몇천 명 되는 데서 하는데 일하다가 와가지고 이분이 뭐 자동차 정비를 하는지 뭐 하는지 손이 막 더러워. 씻어도 더럽지. 그리고 이제 집회로 와서 이제 사회하고 하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뭐 몇십 명 돼도 한 사람도 생활비 안 준대요. 와, 그런데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교역자와 똑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교회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 자기가 열심히 사업하고 벌어서 그냥 섬기는 거야, 마음대로.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서는요 큰 도시는 80만 원, 한국 돈 80만 원 월급 준대요. 작은 도시 물어보니까 40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도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고생되는 그 길을 그 환경이 자유롭지도 못한 속에서도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간, 난 아주 그냥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들 보면, 신학생들 보면 그냥 존경스러워. 존경, 제일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좋은 데가 중국교회예요. 와,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권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게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이기는 사람,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 오시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제일 많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전 세계 신학교 세우고 주의 종들을 수천 명씩 길러내고, 와, 너무너무 제가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협력이 많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만납시다. 다 면류관 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꼭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원천에 다녀서 만민에게 복음을 줘.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러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그냥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냥 어떤 데는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져. 그냥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두 가지 꼭 지키면서 살아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